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가 50대 중반을 넘어 후반기로 접어들고 자식들도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부모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그때 힘드셨겠구나. 그땐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아, 그때는 새 희망을 품으셨겠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반대로 나이 들수록 대체로 부모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력적인 부모, 냉혹했던 부모, 욕설을 퍼부었던 부모,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부모, 차별적인 부모, 자신의 불행을 아이들 탓으로 돌렸던 부모. 부모가 되고 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다지만 어떤 분들은 부모가 된 뒤에도 자신의 부모를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때 어린 나에게 왜 그랬던 거야? 부모였으면서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장년에 이르러서도 어렸을 적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를 여전히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처 때문에 부모님께 마음을 닫고 살고 계시나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때문에 지금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연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들어보시겠습니다. 옆집 살았던 정년이 엄마라고 있지? 가끔 부침개며 카스테라 같은 거 만들어서 잘 갖다주는 아줌마 있지 않냐? 며칠 전 친구분 장례식에 다녀온 엄마는 옛 이웃들의 이런저런 소식을 듣고 왔나 봅니다. 학년이 달라서인지 정난이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정난이 엄마라는 분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카스테라! 달콤하고 좀 찐득찐득하고 아주 따뜻하던. 그래, 그이도 그새 저 세상에 갔단다. 췌장암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대. 아유, 망할 것. 누구 말이야? 왜? 엄마의 입버릇인 망할 것 소리에 착한 언니가 살뜰히 대꾸를 해줍니다. 누구긴 그 정난이 그년 말이지. 어릴 적부터 속썩이더니 엄마 노후자금도 다 까먹고 마지막엔 아픈 엄마 돌보지도 않았단다. 그게 다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거야. 초장에 아주 두들겨 패서라도 버릇을 고쳐놨었어야지. 매 끝에 효자난다 하지 않니? 이쯤 되면 엄마한테서 무슨 얘기가 이어질지 알기에 저는 식탁 위에 빈잔을 챙겨 싱크대로 갔습니다. 난 너희들 그렇게 안 키웠다.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정신이 번쩍나게 혼쭐을 내서 키웠지. 그랬더니 봐라, 이렇게 반듯하게 커서 사람들 구실 잘하고 있잖니. 그러니 너희들도 자식 새끼 싸들고 놀지 말고 팰 때는 패가며 똑바로 키워. 그래야 나중에 효도받아. 특히 은정이 너, 너 내 말 알겠니? 엄마는 화살을 네 개로 돌립니다. 엄마는 내가 엄마의 말에 아예 귀를 닫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럴 땐 그저 네네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왜 안 되는 걸까요? 정난이 아줌마 집에 가서 우리 카스테라 얻어먹고 온 적 있는데 언니 그거 기억나? 그랬었나? 나 그날 우리 엄마한테 엄청 맞고 맨발로 쫓겨났었잖아. 아픈 것보다 창피해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 집 쪽으로 담 넘어가고 무슨 장독대 같은 데에 나란히 붙어 앉았었었는데 그렇게 한참 앉아있었는데 아줌마가 들어오라고, 엄마 화 풀리실 때까지 카스테라 먹고 놀다 가라고. 정말 집안에 카스테라 굽는 냄새 아주 가득했어, 그치? 나한테는 정난이 엄마가 아니라 카스테라 아줌마였어.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언니는 기억이 안 나는 척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단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나 되거든요. 엄마한테 맞고 쫓겨나거나 혹은 맞을까봐 숨어있을 때, 특히 추운 날 신발이 없을 때나 쥐어뜯긴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을 때 아줌마는 우리를 손짓에 불러들였습니다. 언니는 그래도 자존심이 있었는지 안 가겠다고 하는 걸 제가 졸라서 갔었죠. 좀 의외였던 건 그 집안 살림살이가 우리 집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난 그 집이 허름한 것과는 달리 동화 속 집처럼 잘 꾸며져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 아줌마는 여간해서 화가 잘 안 나는 사람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아이고 그참 그 옆에 내도 오지랖이네. 자기 딸 간수나 잘하지 남의 딸 가정교육엔 웬 참견이었다니. 아이고. 예전 같으면 그래 나는 계모보다 못한 애미고 부모 자격도 없는 애미다 뭐 이렇게 화를 내며 부모 은공도 모르는 망할 것이라고 소리쳤을 엄마가 어쩐 일로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나도 그쯤에서 물러나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아줌마는 한 번도 무슨 일로 엄마한테 야단 맞았냐고 안 물어봤는데 그치 언니? 난 그거 물어볼까봐 걱정했거든. 아유 얘는 너 참 쓸데없이 기억력도 좋다. 아유 그 머리로 공부는 왜 못했니? 언니가 내 말을 들어막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기 때문이죠. 나는 엄마한테 왜 혼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일하고 들어온 엄마는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우리를 혼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대상은 주로 큰딸, 언니였습니다. 집안 청소가 안 되어 있다거나 잠이 들어서 문 빨리 안 열어줬다는 이유로, 해가 졌는데 불을 안 켜고 있다는 이유로, 어떨 땐 불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때론 동생 받아쓰기 점수가 30점이 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10살 남짓한 아이에겐 그 모든 것이 맞아야 할 이유였고 욕먹고 무릎을 꿇어야 할 이유였으며 동생과 함께 집 밖으로 쫓겨나야 할 이유였습니다. 그 모든 이유들을 엄마는 다 잊었겠지만 저는 아프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호되게 맞았던 언니는 어떨까요? 우리 언니는 천사이거나 바보입니다. 혼자 된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지나간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습니다. 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있던 그 모든 비명과 굴욕의 순간들을 진짜 잊은 걸까요? 오늘 아침 언니가 전화를 해서 어제 제 행동을 나무라더군요. 너 엄마한테 왜 자꾸 그런 소리 할 거면 우리 집에 오지 마.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도 가지 않니? 엄만 정말 그 시절에 녹처가 되도록 일만 하고 빚쟁이한테 시달리며 힘들게 살았어. 그리고 아버지가 뭐 미안해하기나 했니? 도리어 냉정하게 대했지. 난 자식 키워보니까 젊었던 엄마가 불쌍해. 우릴 때릴 때 그 마음은 어떻겠니? 난 안 그래. 난 자식 키워보니까 엄마가 더 이해가 안 돼. 그냥 바라만 봐도 아까운 게 자식이던데 걸핏하면 같이 죽자고 칼 꺼내고 불 지른다고 난장판 만들고 완전 미친 사람이었어 그때 엄마. 맞아 얘. 엄만 그때 미쳤던 거야. 미치지 않고는 못 버틸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니? 저는 왜 그게 안 될까요? 엄마에 대한 미움이 한 번씩 내 마음에 몰아칩니다. 아직도 엄마 앞에 고분고분한 언니 또한 밉습니다. 언니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직도 엄마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너희들 위한 거라는 그런 거짓말 말이죠. 나는 언니가 그냥 나랑 같이 엄마 미워해주고 욕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 마음이 좀 가실 것도 같은데 말입니다. 언니와 나는 아줌마 집 담장 밑에 앉아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엄마 같은 엄마 되지 말자고 스테라 아줌마 같은 엄마가 되자고 우리 둘이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은정아 나는 단 한 번만이라도 엄마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보고 싶어. 미움보다는 그 마음이 더 커. 그게 나한테는 더 고프고 목이 마르는 거야. 넌 안 그러니? 너도 분명 그럴 텐데. 너도 나처럼 엄마 없이 컸잖아. 아, 언니의 가슴 속에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던 겁니다. 사연은 여기서 끝납니다. 한편의 소설 같죠. 어린 시절 이유도 모른 채 엄마로부터 매맞고 쫓겨나기를 수없이 겪은 두 자매는 정서적으로 엄마 없이 자랐다는 생각을 갖고 성장합니다. 고아 아닌 고아로 자란 것이죠.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한국의 나이 든 어머니, 아버지들은 대부분 자기 성찰적이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식이 마음에 맺혀있던 어린 시절 부모 때문에 마음 아팠던 일들을 꺼낸다면 부모들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죽도록 길러줬더니 뭐하는 소리냐며 억울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는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일제시대가 있었고 또 전쟁이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의 상처가 자신에게서 비롯됐을 수 있다거나 알고 보면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성찰하고 깨닫기에는 정서적으로 여유가 없이 메말라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의 내면도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나이 먹었다고 해서 정서적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원숙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런 상태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식들을 힘겹게 길러냈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비롯된 자식들의 상처를 품어줄 마음의 여유를 가져볼 기회가 없었고 그런 기회가 없었으니 당연히 자신을 성찰할 여유도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헤쳐온 역정을 이해해보면 자식에게 가해자였을 부모님이 딱하기도 하죠. 조금 이해가 더 되고 말입니다. 다행히 지난날을 반성한 부모가 사과했음에도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아 괴로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과를 받아도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의 경우는 부모로부터 들었던 비난과 욕설 등이 완전히 내면화된 상태일 수 있어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부모처럼 되어서 내 자신을 학대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보니 자신을 미워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젠 부모를 용서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미워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줘야 하는 게 먼저이겠습니다. 그래야 사과한 부모님도 용서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좀 답답한 이야기였습니다. 부모님과 얽힌 나쁜 감정들은 하루빨리 털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발걸음이 좀 더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모님의 사랑만을 느끼는 하루가 되길 빌면서 또 자식들에게 우리들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이니까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떠나보내시자고요. 그래야 내 자신 그 아픈 마음이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